이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자마자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연속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이 가까운 시기에 모종의 대규모 군사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해 벽두부터 곧바로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은 총선까지 점진적으로 도발을 강화하면서 우리 국민을 점점 더 불안하게 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도발은 또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기하는 수순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중 군사 분계선 주변의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제1조 3항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체를 파기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이번 NLL 구역 포사격은 군사합의 중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과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 차례로 무력화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이번처럼 저강도에서 점차 고강도로 높여가다가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서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 우리 군은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적강 끝 원칙으로 적절히 잘 대응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지만 가능하다면 북한의 대규모 군사 도발을 사전에 탐지해 예방 또는 무력화하고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 또한 점점 더 강화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하나의 단호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불안감 조성과 남남 갈등입니다.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중심을 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 특별히 호소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정부를 비난하지 말고 북한을 비난해 주십시오.